안녕하세요. 저는 올바른 팀 리포터 재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저작권 등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사 앞에 와 있습니다. 실제 직원분들과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지팀 강수미 주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진주에서 저작권 등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제도란 무엇인가요? 네, 저작권 등록 제도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 제한 등의 권리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를 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고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이란 창작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저작권이라는 그 권리 자체는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록 제도는 효력 발생이 필수 조건은 아니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청주의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리자가 직접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언제 창작을 했고 내가 창작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추정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 보호가 쉬워집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직접 만든 영상인데 이것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모든 저작물의 그 정확한 등록 여부는 심사를 통해서 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상의 경우에는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어지는 영상이라면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 신청을 하러 가보실까요? 강수임 주인님과 함께 저작권 등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처럼 방문 등록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신 창작자분들께서는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한번 등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올바른 팀 리포터 재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